네, 안녕하세요. 짜고 치는 인터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첼로피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로와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첼로 피아입니다. 어쩌다가 첼로피아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제가 직접 첼로와 피아노를 이제 녹음을 해서 믹싱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첼로와 피아노 해서 첼로 피아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 연주회를 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연주회를 어떻게 여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려요. 이번 연주회는 이제 구독자 2만 명 기념 연주회로 이제 연결됐어요. 원래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연주를 해오다가 좀더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소통도 할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눈 것도 되게 좋겠다 싶어서 오프라인으로 처음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첼로랑 피아노를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교회에서도 피아노도 혼자 하시고 첼로도 혼자 하시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첼로 피아가 두 명이면 아마 그렇게 할것 같은데 그거는 어렵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 치시는 반주자분을 이렇게 함께 모시게 돼서 반주자분과 함께 연주를 할 어떤 심정으로 연주회를 임하시는 건지. 계획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곡들 또 그리고 첼로 피아 찬송곡집에 있는 찬양들도 함께 하고요. 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의 간증과 같은 찬양도 함께 하면서 또 짤막한 토크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 10분만 참석을 하셔도 아니 한 분만 오셔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넷인데 네. 준비할 시간은 있으셨어요? 사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또 순하게 잘 지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친정과 시댁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첼로피아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한 댓글 한 댓글 읽으면서 정말 아이들을 육아할 때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과 또 도전과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한분한 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그냥 댓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항상 듣고 또그 댓글을 볼 때마다 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내가 계속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찬양 집회에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 먼 거리에서 와주실 분들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첼로피아가 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를 보시면 저희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도남감리교회 측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분이 오실지를 대략적으로 알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오신다는 투표 하나 딱 눌러주시면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